안녕하세요. 괜찮아? 좀 살아났습니다. 좀 살아났어. 많이 살아났어.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 따뜻한 커피. 일부러 따뜻한 걸로 시켰어. 너 장염이잖아. 아니, 영상에서 그 말 했잖아요. 뭐라고? 종종 장염 걸린다고. 베트남. 이건 한 번씩은 걸리지. 웬만한 사람들 다. 근데 지금 시즌이래요. 잘 걸렸네. 그러니까요. 오, 살도 좀. 예. 네. 좀 빠졌을 거예요. 어딘가. 작년 걸리면 뭐 콸콸콸 나왔을 테니까. 와, 콸콸콸 정말. 와, 링거 맞고. 아, 링거도 맞았어? 예. 네. 그 이거 때문에 지금 우리 3일 동안 촬영한 거였잖아. 너 아파갖고. 죽다 살았습니다. 다행이네. 살이 빠졌어요. 알았어. 새끼 손가락? 그만해. 그만해 이제. 아까부터 계속 살 빠졌다고 살 빠졌다고. 빼고 싶냐? 빼야죠 이제. 이제 빼려고요. 나이 먹으면 점점 빠져. 좀만 기다려봐. 근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오늘은 그래서 형이 특별히 호텔에서 밥을 사줄게. 특별히? 오. 호텔이요? 호텔. 롯데 호텔? 아니, 호텔이야. 호텔인데 끝내줘. 아주 잘 나와. 기대하겠습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는 데라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야. 오, 그럼 오늘도 여행자 컨셉이네요? 오늘도 여행자 컨셉. 어, 실제로 거기 그 호텔에 묵으시는 분들이 아침 주식을 많이 드시죠, 거기.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아, 기대. 괜찮아, 거기. 진짜 최고. 형이 좋아해? 가끔 가고.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다 놔줄게, 형님. 대신 고생했습니다. 다 먹겠습니다. 네. 커피 마시고 가. 그러니까요. 그래 불러야죠, 형. 인터컨티넨탈? 따라와. 롯데? 따라와. 롯데를 걸어간다고요? 가까워. 어,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유명한 데지. 거기도. 유명하죠. 형 안 유명하면 안 데려간다니까. 동해라고 하던데, 동해. 동해 맞아요? 동해? 어. 동해 호텔. 여행 온 것 같아요. 야, 사람 진짜 없다. 여행 온 것 같아요? 무인도에. 사람 너무 없다. 여행자 거리네. 여행자가 하나도 없는. 나, 한 명? 예. 네. 호텔이야. 어, 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몇 성급이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어, 무성 호텔인 줄. 이성이야, 이성. 3시간 밥 먹자. 네. 아, 이게 호텔. 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다 시켜도 됩니까? 어. 호텔이면 스테이크죠. 스테이크 먹어야지. 여기는, 어우, 사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주 오던 곳인데, 정말. 일단 스테이크 하나 시키고. 어, 많이 올랐네. 그래도 5,000원이요. 그렇죠. 스테이크가 호텔에서 5,000원이면 말 다 했지. 그리고 이거, 이거. 엑소소스 덮밥. 엑소소스 해산물 덮밥. 네. 뭐 국물 있는 거 하나 시켜야지. 네. 수프 이거 어때요? 게 옥수수 수프. 그거 그런 거 시켜도 되고. 네. 근데 그 가격이면 나는 쌀국수 먹겠다. 그런가? 만동 차이 나면은. 쌀국수 6만 원 밖에 안 해요? 어. 호텔이잖아. 그건 또, 어, 괜찮네. 그냥 쇠고기 쌀국수? 네. 퍼? 네네. 그냥 퍼버. 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에? 라라라라라라. 하루만 하루도 4,000원. 빠까이네. 뭐 더 먹고 싶은 거 시켜? 괜찮습니다.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면서. 살 쭉 빼려고요. 알탕형보다 잘생겨져 봐야지. 다시 태어나야 돼. 자신 있겠어? 그니까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자신 있으면 빼고. 아니, 살은 빼봐야죠. 언젠가 안 빼봐야죠. 자연스럽게 빠진다니까. 아, 50 되면. 그건 문제 아니에요. 하여튼 맛있게 먹자, 라오마. 네. 오랜만에 또. 아유, 호텔 왔네. 호텔 와서 또. 돼지기 때문에 또 호텔에서 밥 먹네. 여기 진짜 관광객 많았는데. 네, 그치. 바글바글 했는데. 없어, 지금. 네. 그리고 여기 예전에 쌀 때는 아무리 먹어도 50만 동이 안 넘었잖아요. 그치. 손님 다 데리고 가도 아니겠네. 오늘도 시킨 거 보면 15,000원 정도 시킨 거야. 네. 음식 3개 해가지고. 음료 안 시켰습니다. 음료는 그냥 여기는 한국 사람 마시니까 주스 하나 공짜로. 공짜로 짜라.
아저씨가 많이 먹어. 어우, 많이 어 호텔 스테이크. 호텔 스테이크, 5,000원짜리 스테이크. 아, 미디움으로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안 물어보네. 그냥 얇어. 얇디 얇은 스테이크야. 어우, 써니사이더. 이게 뭐였죠? 그 엑소소스로 버무리는 게 우리나라 잡탕밥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쌀국수. 잘 먹겠습니다. 얇아가지고 많이 먹어. 고생했습니다. 많이 먹고 내일 또 촬영해야 돼. 촬영 밀렸어 지금. 날마다 찍어야죠. 어? 빵을 주네. 빵 이제 스테이크에 찍어 먹으라고. 네. 얇디 얇은. 어? 엄청 얇은. 소 가죽이에요? 이거 칠만동 할 때부터 왔던 것 같은데.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드시기 많이 먹어라. 찢어놓고 그냥 집어먹자. 네. 그냥 이렇게 찢어진다. 칼이 필요 없어. 얇디 얇아갖고 5,000원짜리. 이 베트남 스테이크의 또 특징이 있잖아. 반미에 넣어먹는 거. 맛있죠. 넣어서 반절 줄게. 반미를 직접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완전. 그렇지. 그러니까 소스에 그냥 찍어 먹으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고기 넣어서 반미처럼 만들어 먹으면 되고. 반미가 프랑스 문화겠죠? 그렇지. 이 나라 문화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반미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좀 찾아봤거든. 근데 진짜 프랑스에서 넘어온 게 맞아. 이게 엄밀히 얘기하자면 베트남 전통 음식은 아니지. 그렇죠. 오우. 야채도 넣고. 스테이크인데 반미가 됐어요. 베트남 스테이크. 어? 반미 시켜, 아니 스테이크 시켰는데. 또 찍어서 먹어야겠네. 반절 쪼개서. 자, 네 거. 아유, 야, 이 집 오랜만에 하는 맛있다. 쌀국수가. 생긴 거는 북쪽 스타일인데 맛은 달달한 남쪽 스타일. 아,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있어. 남쪽 쌀국수는 달고, 네, 좀 자극적이지. 그리고 북쪽 스타일 쌀국수는 담백하면서 좀 진한 맛. 사골? 여기는 고기로 많이 삶아서 하고, 하늘, 네, 쪽은 뼈 쪽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 그것도 한번 먹으러 탐방 다니는 것도 괜찮겠네요. 여기 하노이 쪽 쌀국수 하는데 있을 거야 분명히. 있고 찾아서 나중에 한번 가보자. 네. 얼른 밥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좋다. 괜찮아? 네. 아우. 3일 동안 밥을 아예 못 먹은 거야? 죽만 먹었죠. 죽만 먹었더니 죽을 맛입니다. 뭐 먹고 그런 거예요? 그게 기억이 없어요. 그냥 아플 때가 돼서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그 바이러스 같다고. 바이러스가 항상 문제예요. 코로나 이 새끼. 어이, 봐봐. 네. 오우, 새우. 새우랑 오징어랑. 우와, 해산물 엄청 잘 들어있네요. 우와. 해산물 많은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항상 해산물 많아서 좋대. 아우, 맛있다. 와, 죽에 간장 찍어 먹는데 간장이 그렇게 많이 나요. 처음 알았어요. 와, 간장 먹다가 눈물 날 뻔. 베트남 간장 썼어? 한국 간장? 네. 베트남 간장 먹으면 더 맛있어요. 달달하니. 달달한 조미료 엄청 들어가고. 와, 진짜 간장 너무 맛있어. 더 먹어, 빨리. 네. 아따, 오징어 싫어하다. 왔다, 좋다. 좋아? 죽만 3일 먹으면 돌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여행 온 것 같다. 여행 와서 장염 걸린 것 같지? 여행 물갈이죠. 아, 3일 동안 할 일이 없어갖고 혼자 뭐 촬영 나갈까 뭐 하다가. 라이딩, 그래도 형 라이딩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내가 재미없다고. 내가 재미없어서. 한 번씩은 찍긴 찍어야 돼. 그 게임 영상처럼. GTA? 예. 네. 사람 때리고. 경찰 막 차 받고 막. 경찰 따라다니고. 큰일 났네. 이 형을 뉴스에서 먹었다. 괜찮네요.
호텔은 호텔이요. 그죠. 뭘 또 계속 튀어가지고. 어? 물티슈 안 주시네. 새우 드세요. 먹었어, 방금. 너 먹어. 네. 아,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 너? 오늘 빼빼로 데이. 빼빼로 줄 사람 없어요? 아, 빼빼로다. 빼빼로. 어? 11월 11일? 딱 4개 남았을 때 빼빼로 얘기가 나왔네. 근데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 다 잊고 살게 돼. 무슨 날, 무슨 날. 근데 그럴수록 더 잘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너는 잘 챙겨. 난 챙길 사람. 호텔 식사 어떠셨습니까? 다 먹었다. 아, 오늘 또 배식이 때문에 그냥 호텔 와서 그냥 칼질도 하고. 다음엔 5성급으로. 그러니까 아직 개방 안 했대. 도와주, 개방 했던데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아, 오늘 배식이 때문에 또 잘 먹었네, 식사. 아유. 잘 먹었습니다. 괜찮아, 속 좀? 네. 야간 아직 먹고 있지? 먹고 밀어내야죠, 뭐. 가갈! 가갈! 오늘도 이렇게 식사 맛있게 했고요. 대식이가 빨리 나을 수 있게 지도해 주십시오. 다 나왔습니다. 아. 오늘 식사 잘 했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빠이.